미국엔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이 있습니다. 미국 내 운항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되어야 하며 지분과 선원도 75% 이상을 미국인으로 채워야 한다는 법이죠. 안보와 경제를 명분 삼은 존스법은 미국판 보호무역주의의 연원이 꽤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로부터 100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그들의 보호 목록에 새로운 산업군을 추가했습니다. 바로 반도체와 배터리입니다. 두 분야에 대한 미국의 전략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미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군의 공급망을 재편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의 창궐로 경제 안보 리스크가 치솟으면서 좀 더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죠. 다만 바이든표 자국 우선주의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도널드 트럼프는 물론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까지 그 흔적이 발견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오바마 시절 진행됐던 리시워링 정책이나 트럼프 시절의 탈중국화 정책 등도 넓은 의미에서 공급망 재편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공급망이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부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이나 장비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의 반도체 및 과학법, 전기자동차 보조금 정책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대표적인 사례죠. 이 밖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출범 이후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공급망 강화 정책은 본질적으로 단기적 비효율성을 감수해서라도 무역 질서를 미국 주도로 재편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자국 산업의 육성 보호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는 한편 동맹국들 간의 경제 블록을 형성해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이들 정책의 주요 골자죠.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반도체와 배터리의 공급망을 중심으로 이들의 속사정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 1위 국가는 미국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R&D와 설계 분야에 강점이 있을 뿐 제조 부문인 전공정과 후공정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도맡고 있습니다. 한국, 대만 등의 제조 역량에 밀려 Made in USA, 즉 미국의 자체 제조 생산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 반도체를 비롯해 미국 ICT 인력의 대부분은 소프트웨어 분야에 근무하고 있고 제조 인력은 전체의 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배터리의 공급망 리스크는 더욱 심각합니다. 코발트, 니켈, 망간, 흑연 등 리튬이온 배터리의 원료 물질 가운데 미국에서 채굴되는 양은 전 세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반면 중국은 코발트와 리튬의 60% 이상, 망간의 95% 이상을 가공 및 정제하고 있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의 생산 능력 또한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향후 증설량을 감안하면 중국의 이 같은 우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2차 전지의 89.1%를 아시아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53.9%나 됩니다. 세계적인 전동화 시대의 도래로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2차 전지 시장에서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미국으로선 보다 안정적인 제조 공급망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는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군이기도 합니다. 이 두 분야에 대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한국 기업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미국과 논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양국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규범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 밖에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을 근거로 하는 반도체 기반 시설의 신속한 지원 체계 마련,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반도체 시설 투자에 세제 지원 확대,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차세대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의 한미 간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